와, 방학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지? 진짜 온라인 방학식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방학식만 되면 와!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방학 간다 뭐 하고 놀까? 이랬는데 이제는 잘 놀지도 못하네. 오빠가 잠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어. 네가 막 자리 다 차지해서. 응. 엄마도 방학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방학 동안 잘 실천해 볼게요. 클레버. 안녕, 클레버 TV의 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온라인 방학식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온라인으로 방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은 조회 2분이나 늦어버렸어요. 응? 카메라 카메라 켜세요. 뭐야, 왜 나만 들어왔지? 오빠 뭐 넣는지 다 알지? 아, 네. 이따가 봐. 네, 감사합니다. 아, 뭐지? 아, 이게 그냥 들어온 사람마다 말하고 바로바로 내보내주시는구나. 와, 방학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지? 아무튼 저는 지금 8시 43분인데 9시까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온라인 방학식 진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방학식만 되면 와! 하면서 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방학 간다 뭐하고 놀까? 이랬는데 이제는 잘 놀지도 못하고 방학식 시작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방학식 정달 상황, 담임 선생님 시간, 1학년, 2학년 워킹 수강. 와, 뭔데 이렇게 떨리죠 노래가? 지난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과 수업과 오케이. 지금은 여름방학 동안 상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와,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여 규칙적으로 학습하기도 합니다. 자, 학습 계획 그 이제 시간 계획표 이렇게 동그랗게 컴퍼스로 해가지고 시간 나눠서 잠자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노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정해놔요. 여러분, 방학식이 끝났습니다. 아니, 방학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방학식 영상이 끝났어요. 약 한 달간 방학을 합니다. 여름방학. 방학식 영상이 끝났고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영상 3개를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학교에 가서 성적표랑 그런 걸 받아서 올 겁니다. 시윤, 얼른 일어나야 돼. 오늘 방학식 하는 날이야. 야, 네가 이렇게 자가지고 엄마 아빠가 잠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어. 네가 막 자리 다 차지해서. 저 엄마를 때려본 건가요? 얼른 일어나. 아이유님 버전. 일어나. 일어나라고. 방학하는 날이잖아. 얼른 일어나. 좋겠다. 방학해서 그치? 근데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얼른 씻고 오세요. 머리 말리고 로션 바르고 가겠습니다. 자, 머리를 이렇게 대충 말렸고요. 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먼저 줌에 들어가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줌이 끝났는데요. 오늘 평소보다 한 50분 정도 더 빨리 끝났어요. 그냥 줌에서 뭐 주의사항 알려주고 그런 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학스터도 해야 됩니다. 원래 오늘 학교를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말고 2학기 시작할 때 항적표랑 그런 거 준다고 하셔서
오늘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약속토를 하러 떠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방학이에요. 저는 비대면 방학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학이라고 좋은 점만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 싶고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교에 가서 받아온 여름방학 계획서인데요. 여름방학 하면 계획이잖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할 거고 연습을 많이 할 거고 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키도 클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저의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계획. 그러면 저는 온라인 방학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고고! 자! 저는 온라인 방학식을 끝내고 계획서를 한번 써봤는데요. 저희는 계획서를 쓸 그 과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학습도 뭐 수학, 영어도 있고 기타, 뭐 습관, 운동도 있는데요. 저는 학습에서 국어 첫 번째 글쓰기를 선택했습니다. 22번 저는 운동에 춤추기랑 노래 부르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17번 습관의 책상 정리하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에다가 다 써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방학 동안 잘 실천해 볼게요. 글둥이 여러분, 저처럼 방학 계획 짜셨나요? 그 중에 한 개라도 꼭 실천할 수 있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스킨 로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학식입니다. 이제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방학이에요. 오늘은 단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안 먹고 갈 거예요. 왜냐면 점심을 빨리 먹거든요. 스킨 로션 바르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바로 학교에 갈 겁니다. 이제 선크림을 바를게요. 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위에는 이런 티고 아래는 청 반바지예요. 그럼 저는 1학기 마지막 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엄마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갔다 와. 좋겠다, 방학이다. 응. 엄마도 방학했으면 좋겠다.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짠! 여러분, 제가 학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요. 성적표를 받아서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제대로 잘 못 봤거든요. 가장 잘 본 게 아니다. 국어에서 시 소개하기가 10점 만점에 9점이네요. 1점이 제가 보기엔 제가 조금 쉬운 시를 선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깎인 것 같고 10점 만점에 10점이 수학, 수행, 포트폴리오가 10점 만점에 10점 맞았고 그리고 과학,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10점 만점에 10점,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10점 만점에 10점, 수행 참여도 과학에서 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우와! 기술과정 여러분 있잖아요. 기술과정이 수행평가 중에서 의복의 창의적인 재활용, 업사이클링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20점 만점에 20점이네요. 목공품 만들기도 10점 만점에 10점, 탁구도 100점, 스포츠 환경 안전도 100점, 일본어 기말고사 100점 만점에 95점, 96점이네, 96점. 이렇게 1학기 성적 통지표가 벌써 나왔네요. 진짜 이제 곧 있으면 2학기잖아요. 2학기가 벌써 시작된다는 게 좀 안 믿겨요. 시간이 좀 많이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고. 아무튼 2학기 성적표에서는
이번 1학기 성적 통지표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열심히 해서 다음 성적표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오예!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방학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방학 계획도 조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다! 예!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